문화유적의 경이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든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경이로움. 뭐 아크로폴리스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궁이라던가 불국사, 뭐 석굴암. 네. 불국사, 석굴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 거 가서 보면은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가서 보고 이러면은 그게 큰 감흥이 맞아, 없는데, 맞아. 나이 먹고 내 의지로 내돈 주고 가갖고 그 다시 보면은, 와, 이 진짜 멋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드는 이거 거지. 어떻게 예, 네, 만들었지? 맞아요.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안 쓰러졌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데서 진짜로 약간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경외감과 경이로운 그런 감동 같은 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약간 쏟아부은 느낌? 그래서 약간 경외심이 생긴다고 해야 네, 되나? 맞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그뭐 무슨 향로 같은 거 있잖아요. 금동대향로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러면은 그 시기에 이거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만든 어떻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네, 만드는 것도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단 그런 저런 뭐 문화 유산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악기 쪽에서도 예전에 그런 아, 그럼요. 뭐 바이올린 뭐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맞아요. 막 이런 그 명장들이 만든 오래된 그런 좋은 진짜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를 볼때또 비슷한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게 기타 업계로 또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은 그런 개인 공방 그 루티어들이 진짜 한땀한땀 그렇게 막 맞아요. 무늬를 낸다거나 사운드 포트를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막 마감을 한다든가 해서 예술품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도구 이상의 그런 감동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볼 기타가 약간 유물 같은 기타예요. 네. 네, 이게 왜냐, 뭐, 한 시대를 편정한 기타이기 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무슨 한땀한땀 장인이 만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건 아닙니다만 뭔가 되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무슨 청자나 백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주막에서 발견된 국그릇 같은 건데, 그렇지.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시대상을 적절히 딱 반영해주고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정말 실용적인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어쩌면 대단한 뭐 고급품이라서 의미가 있다기보다 진짜 명호 씨 말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막의 국그릇과도 같은 그런 유물 얼스백입니다. 자, 이 얼스백 같은 경우에는 그 6년, 7년 전에 저희가 병호 선생님이랑 둘이 했을 때 선생님이 한줄평에 어쿠스틱 기타 이름이 얼스백으로 바뀌지 않을까? 어쿠스틱 기타라는 그 영역이 얼스백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날쿠스틱의 진정한 왕이라서 그때 당시에 소주점과 해장국점 드릴 때 네, 4.5점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고요. 이게 7년 전에 딱그 지금의 지난 시간에 썼던 북악스맨 위상을 그때 당시 갖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어쿠스틱 엔트리급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타라는 이제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타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때 얼스백을 추천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엔트리에서 너 예산이 어떻게 돼? 20만 원 초반이야? 그럼 얼스백. 그때 당시는 맞아요. 20만 원대 초반이었고 너 20만 원 밑으로 살 거야? 그럼 얼스 70. 다. 딱 이렇게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 줬었던 그때까지뿐만이 아니고 한 2017년, 18년 정도까지도 얼스백을 제일 많이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만 원대, 야, 요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맞아. 있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빌라만 거의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타. 그리고 얼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리즈였고, 얼스백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얼스 그때 말씀드렸던 이게 시리즈가 얼스 100, 뭐 200, 300이 다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스 위로 500, 계속. 얼스 700, 얼스 1200 이런 랜드마크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얼스 1200을 갖고 있었던 친구 거기서 이제 쳐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헐트도 기타 잘 네, 만들잖아요. 비싼 것도 잘 만들거든요. 얼스 시리즈 자체가 진짜 잘 나온 시리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얼스 중에서도 얼스 100이 네, 정말 랜드마크 오브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29만 9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게 이게 사운드 점수로 부각슴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허. 전체 점수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전 전체 점수로는 조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성비, 가성비 부분에서 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50만 원 이하에서 70이 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운드가 만약에 부각슴을 못 이긴다면은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승산이 있으려면은 사운드가 23 막 이렇게 나와야지 가능한 건데 허벌하게 줘야 되는데 근데 뭐 30만원에 그게 나오겠냐 이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일단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 63점, 64점 요 언저리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이 다 좋은 약간 맞아. 랜드마크여가지고 다 좋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하는 애들은 같은 가격대, 동가격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점수가 좀 티나게 높은 애들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른 기타들이 이제 이 가격대에 나왔을 때 얘네들보다 웬만하면 점수가 낮을 것이고 맞아요. 같은 가격대인데 얘네들보다 오늘 하는 애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럼 걔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되는, 거의 그렇죠, 뭐 그렇죠. 무서운 신인의 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9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103.5cm 전장 무게는 1.92kg 두께는 119mm 구프레디 뜰레는 73mm 드레드넛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 탑솔입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오쿠메 축구판이 사용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매트 피니시죠. 넥은 마호가니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에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오방콜 예전엔 로즈우드였어요. 스케일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지금 딱 7년 만에 다시 리뷰를 하는 얼스 100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한다.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네. 할 얘기 있는데 뭔지, 네. 뭔지 할래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각슴이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부각슴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일정한 두께로 쫙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얼스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펼쳐져 있는 배음들은 그 부각슴보다 조금 적기는 적은데 되게 힘 있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요리로 비교하자면 부각슴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되게 살랑살랑 고슬고슬하게 잘 볶은 볶음밥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얘는 정말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밥 이렇게 공깃밥 이렇게 쌓아놓고 주변에 반찬 이렇게 있는 백반 같은 그런 느낌. 코어가 굉장히 단단하고 크다. 그 느낌. 그래서 이제 부각슴이 이런 느낌이라면 이 얼스백은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이미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적으로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 제가 처음으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빌라를 딱 쳤을 때는 사운드가 좋아인데 거기에 뭔가 빠져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밥심 바로. 그렇죠. 그 코어가 되게 단단하게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좋은 기타긴 좋은 기타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게 저게 뭐랄까 먹고 진짜 맛있게 먹고 나서 약간 허할 수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먹고 나면 든든한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건 쳐볼까요? 안 밀리죠, 그죠? 좋네요. 기본기가 좋아요. 기본기가 좋은. 우리나라의 야마하의 느낌이죠. 맞아요. 뭔가 1등을 딱 캐치하진 않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 그렇습니다. 거죠. 굉장히 든든한 그런 느낌의
돌쇠 같은 그런 맞아요. 네, 피지컬을 갖고 있는 얼스 백사운드였습니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얼스백 명불허전이기는 하다. 가장 기대되는 건 점수입니다. 네, 점수 맞아요. 점수 드리기 전에 한 줄평 먼저 드릴게요. 제가 빌라를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 역사가 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얼스백은 여전히 얼스백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 뭐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 얼스백 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왕년 대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19, 아 20이 안 됐네요.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18,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역시 67점. 네, 평균 점수 67점. 네, 안 되네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단 가성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사운드는 사실 그 취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코어가 있다라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줬어요.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점수가 좋은 점수예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점수인데 이 67점 원래는 그냥 다른 거 하다 이거 있으면 와 역시 그렇지. 대단하다 이랬을 텐데 하필은 부각스미 나오면 야 부각스미 진짜 미친 점수였구나 미쳐 들어가는 점수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67점 동률로 얼스 100이 오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네. 네, 뭐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67점. 다음 시간에는 이제 FGX830C 이제 56만 9천원 그렇죠. 60만원 언저리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중가대 보통 이제 인생 두 번째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에게 추천해주기 시작하는 가격대가 이제 요 정도 가격대인데 사실 요 가격대가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첫 기타는 저희가 되게 싸게 싸게 사라고 말씀드리고 한 20만원 언저리 뭐 아무리 첫 게,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냐, 뭐 자기가 뭘 사든 그게 그렇지 상관이 우리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라면은 추천해 드리는 게 20만 원대. 근데 그 다음에 중급자에서 이제 올라갈 때 2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보람도 좀 적고 맞아요. 돈 쓰는 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갈 거면 저희는 70만원대 이상 아예 그렇죠. 더 마음을 먹고 100만원대로 가면 더욱 좋다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조금 예산이 많은 분들의 엔트리 그렇죠 그쵸?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딱 50만원대 가격이란 말이죠. 예산 많은 분들의 엔트리 혹은 첫 기타가
첫 기타가 너무 안 좋았어. 음흠. 첫 기타가 10만 원대 초반 이랬어. 아하. 그럼 이제 일로 가면 좋아진 티가 확 나지. 그렇죠.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가 때 비싼 엔트리급 FGX830C 다음 시간에 랜드마크 특집은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